출근해서 일할 때면 아 하루만 아니 한 달만 아니 1년만 쉬고 싶다 라는 생각 해보셨죠? 예스! 저는 밥 먹게 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회사를 안 가도 되는 일이 말이죠. 심지어 1년 동안 월급도 줍니다. 사실 저는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게 어색한 프로 야근러였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배우는 것도 많았지만 점점 일 외에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잊고 사는 게 당연해지더라고요. 일 바쁘다고 핑계대면 책도 멀리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고민도 미루고 점점 취향도 취미도 없는 무색무취 인간이 되는 것 같던 현타가 왔는데 그러던 찰나에 얻게 된 1년의 시간이 그래서 더 소중하더라고요. 사실 벌써 백수가 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저는 원없이 먹고 먹고 또 먹고 좋아하는 골프를 치며 놀고 또 놀고 대학원 수업도 말은 열심히 듣고 운동, 사진, 요가 등등 평소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 찾아다니면서 너무 게으른 백수는 되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꽃같은 시간일 수도 있는 이번 1년 지내면서 새로운 도전들도 해보고 나의 취향 취미도 늘려가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일상들을 하나씩 기록해볼 생각이에요. 사실 유튜브도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게 100번 낫다는 게 요즘 제 생각이거든요. 아직 많이 서툴지만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럼 안녕.